그 한선을 하시면서도 그 너무 우리가 부러울 정도로 힘도 좋으시고 대단하신 분이죠. 인간 승리하신 것 같아요. 오른팔이 없다. 뿐만 아니라 왼쪽 다리마저 불편하다. 하지만 이런 장애의 아픔을 작은 셔틀콕 하나로 날려버린 사람이 있다. 전남 화순. 가을거지가 한창인 이곳에서 분주히 일하는 조준성 씨. 오른팔이 보이지 않지만 그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농산일은 기본이고 험한 농기구 수리까지. 그의 손을 거쳐가지 않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 어디 이뿐이랴.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의 고장난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도 조준성 씨의 몫이다. 틈틈이 자동차 수리까지 하고 있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니 뭐니 해도 농산일이다. 그는 이 지역에서 부지런함으로 성공한 부농으로 손꼽히지만 하루에도 두어 차례는 반드시 일손을 놓아버리고 만다. 낮에 하우스가 떴기 때문에 작물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그 또 스트레스도 풀 겸 또 일이 힘들 때는 운동을 하면 활력소를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운동을 합니다. 또 동호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활력을 얻기 위해 찾아간다는 체육관. 네, 안녕. 이곳에는 그를 반기는 배드민턴 동호 회원들이 있다. 한쪽 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드민턴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인데. 매일매일 시작 때도 없이 와요. 보면 아침 저녁으로도 항상 오면 항상 와 계시고. 그의 배드민턴 실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 한쪽 팔이 없고 다리 한쪽마저 불편한 상태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 조준성 씨의 몸놀림은 아마추어의 수준을 넘어선 모양이다. 다른 사람과 경기하는 조준성 씨의 모습을 본다면 그가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지 알 수 있는데. 두 팔, 양다리가 멀쩡한 사람도 한 팔로 경기를 하는 조준성 씨를 당해내지 못한다. 남들보다 몸이 불편하기에 더 많이, 더 빨리 움직이며 셔틀콕을 날리는 모습. 그에게 배드민턴을 치지 못할 장애는 없다. 제가 이제 권장을 해서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은 아마 저보다도 몇 배 더 아마 배드민턴에 애정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조준성 씨에게 배드민턴은 생업만큼이나 중요한 존재다. 시간 할 때 이렇게 착 이렇게 해야 돼. 심지어는 사재를 털어 배드민턴 체육관을 지었을 정도다. 저는 장애 때문에 배드민턴이 힘든 게 아니고 배드민턴 때문에 장애를 극복한 겁니다. 이 감사패는 제가... 그 공로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감사패도 받았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일. 그건 조준성 씨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 좀 저한테는 의미 있는 상이죠. 이 표창을 받으면서 제가 조금 더 그 탄력을 붙었죠. 그의 장애를 그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했던 아내. 조준성 씨가 배드민턴으로 활력을 찾자 가장 기뻐한 사람도 아내였다. 두 사람에게 배드민턴은 다쳤던 마음의 빗장을 열어준 고마운 존재다. 예심도 많아지셨고 일단 생활에 활력이 있으시니까 집에 와서 짜증을 안 내시고 그럼 일이 힘드니까 맨 집에 와 짜증 내잖아요. 그런 건 없고 배드민턴은 제가 인생을 삶을 바꿔놨죠. 네, 삶을. 네. 저나 저희 집사람이 웃음이 없었습니다. 일은 되고 또 이 많은 또 사업을 해나가려다 보니까 이렇게 농사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로 또 갈수록 농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모든 스트레스에 이렇게 막 자꾸 술 먹고 비관적으로 사는데 운동하는 대로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얼굴이 웃음이 많아졌어요. 웃음이 많아져 저희 아들들도 항상 그럽니다. 아빠 운동하기 잘했어. 아빠 운동한 뒤로 얼굴에 웃음이 보여. 엄마 웃음이 보여. 그래서 그런 재미에서 하는 거죠. 작은 셔틀콕. 이 작은 셔틀콕으로 조준성 씨는 장애로 다쳤던 마음의 빗장을 열게 됐다.
그래서 그에게 배드민턴은 잊었던 우승과 마음의 건강을 찾게 해준 고마운 존재다.